대구 도심의 모습인데요. 저녁을 넘긴 늦은 시간입니다. 굉음을 내면서 바이크들이 지나가고요.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3일절 오전 6시 40분까지 무려 9시간 동안 그야말로 고개에 가까운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차선을 넘나들며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난 대구의 주요 도로는 일명 폭주 맛집으로 불릴 정도로 매년 3일절마다 골치였던 곳입니다. 특히 폭주족들의 소음 때문에 도로 인근 병원의 환자들은 늘 괴로움을 호소해왔던 곳인데요. 경찰은 올해도 폭주족 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미리 단속반을 배치해서 폭주족들을 부적이 적발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주족들은 현재 입건 조치됐습니다. 네, 3.1절에 폭주를 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폭주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영상에서는 지금 대구 지역을 예로 들어봤는데 3.1절 폭주족들은 전국 각지에서 아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국경일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들에게 국경일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 폭주족이 등장한 건 1980년대 후반. 당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이 대중화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당시 폭주족들은 주로 10대들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의미 있는 날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폭주족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경적을 울리는 차에게 보복하거나 단속 나온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폭주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탈 행동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탈 대상이 폭주를 넘어서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